명민 씨가 오늘 맡을 그 영화가 뭐냐면 영화 네. 킹덤의 후속작 킹 덤블도 윙가르디움 레비오사예요. 당연히 꽤 기네요. 명민 씨가 당연히 주인공이고 예, 예. 오늘 찍을 씬이 뭐냐면은 좀비한테 그 딱 물어 뜯겼는데 네. 갑자기 낮이 돼가지고 용명 씨도 멈추고 좀비도 멈추는 그런 상황이에요. 아 그러면 저는 움직임이 없나요? 동맥에서 뿜뿜 피는 뿜어져 나오지. 아 동맥에서? 오. 오 아니 그렇구나. 동맥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구 있어? 우리 이봉주 씨 말고. 자꾸 이러시네 또. 뭐, 김용명. 아 맞네 맞네. 저거요 안돼 안돼 안돼. 저거 안돼. 김용 명. 오케이. 딱 적었다. 오케이. 안 까자먹게 딱 적었다. 고맙습니다 감독님. 야 그래 차, 들어가기 전에 예, 예. 그 물리고 나서 동이 텄으니까 절대로 말하거나 움직이면 안 됩니다. 당연하지요. 오케이 바로 차로 들어갑시다. 오케이. 좋았어 좋았어. 요거 좀 치워주세요. 예쁘지만. 자 아이고. 자 좀비 나오세요. 아, 자 좀비 준비됐죠? 자 첫 번째 신 가겠습니다. 레디. 아샤! 잡았다! 신림동 보이지 않는 손. 너 정체가 뭐야? 지민아. 오빠. 야 김지민. 너 나 버리고 유학 간다더니 너 이따위로 살려고 그런 거야? 나 원래 이런 애야. 몰랐어? 김영사! 보이지 않는 손 잡았어? 어떡하지? 아, 잠깐만. 김영사! 어? 김영사 그 저 어. 어. 하여튼 요즘 젊은 사람들 그냥 못 말려. 잠깐만요! 커트! 아! 진짜! 아니 그 흐름 좋은데 왜 끊어요? 아니 흐름이 좋은데 그 끊으시면 어떻게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. 아니 저는 지금 귀를 뜯기는 이 상황에서 이 친구들은 서로 입술을 뜯는 상황이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입술 봐보세요. 아니 그 입술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입술을 물어 뜯는 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거는 시청자가 판단한다고. 어? 나 뗐으니까 절대로 말하거나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박막내씨. 잠깐만요 아까 적어놓으셨잖아요. 왜 상습적으로 계속 틀리고 그럽니까? 사람 열받게. 적어놨잖아. 어? 맞네. 어, 박막내 아니야? 맞네. 어, 언제 바꿔놨지? 다시 적어서 김용명이에요. 네 기억을 해둘게. 알겠어 죽어 해주세요. 알았어 알았다니까. 예, 예. 자 차한테 들어갈게. 예예.